안녕하세요, 딸 티처입니다. 한국에서 정말 굉장히 바쁠 때 능커들 새 없다 라는 표현을 쓰죠. 이것을 한번 직역해 볼까요? Cannot keep one's eyes open. 과연 이 문장을 원어민한테 쓰면 어떻게 될까요? I cannot keep my eyes open. What? Are you sleepy?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. 능커들 새 없다는 너무 바빠서 눈 깜박이거나 숨쉴 시간도 없다고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.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바쁘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돼야 합니다. 그런데 의격을 하려고 해도 눈을 뜰 시간이 없다, 숨쉴 시간이 없다를 넣으면 문장이 조금 어색해지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영어 관용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엄청나게 많은 관용구 중에 가장 유명한 딱 세 개를 말씀드릴 건데요. 상당히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, I have my hands full.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가는데 더 이상 다른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손이 없다. 즉, 지금 매우 바쁘다 라는 뜻입니다. 예를 들자면, Sorry, I can't right now. I am busy. 이러한 문장을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표현하자면 Sorry, I can't right now. I have my hands full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. 두 번째, I'm swamped. Swamped의 의미는 홍수가 나다 라는 이런 뜻이죠. 만약에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 swamped 돼서 결국은 sink 될 수 있죠. 일도 마치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수 있죠. 예를 들어, I'm swamped with tasks today. 라고 쓰면, 나 오늘 일이 완전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네. 오늘 너무 바빠.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. 세 번째, I'm tied up with work. Tied up은 묶다라는 의미죠. 묶은 거랑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이야? 라고 하실 수 있지만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일을 하느라 손이 그것에 묶여 있다.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. 즉, 바쁘다. 다음에 나는 바쁘다 라고 영어로 표현할 상황이 생기면 I'm busy 대신에 I have my hands full. I'm swamped. I'm tied up with work 로 대신해서 써보세요. See ya later. A.